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사파입니다. 엔진 오일 갈러 왔고 차가 너무 오래됐죠? 우리처럼. 자, 아무튼 차 엔진 오일 갈고 이것저것 볼일 좀 보고 한 잔 때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사빠가 좋아하는 화요일. 그 오일 양이 얼마 안 나와요.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신기하다. 이게 까매지는 거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사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사입니다. 아, 여기는 신당역에 왔습니다. 신당역에 왔고 저희가 오늘 좀 유명한 데를 가보고자 이렇게 멀리까지 왔습니다. 서울 오랜만에 또 나들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 먹으러 기가 막힌 메뉴로 3시 20분쯤 됐는데 자, 바로 한번 그렇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가시죠. 자, 신당. 여기도 나무인 것처럼 여기서 굽는 데다. 그러니까요.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저희 반반이 볶음 하나랑 갈비 하나 해주세요. 여기 신당에서 유명한 곳이 제군의 닭발, 그 다음에 남원 닭발. 신당에서는 닭발집에서는 거의 쌍두마차. 여기 시그니처가 뼈 없는 닭발이래요. 네. 반반 세트라고 해서 껍데기까지 같이 나오는 거. 껍데기도 좋아하잖아요, 또 저희가. 그리고 갈비, 돼지갈비가 되게 유명하대요. 돼지갈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갈비도. 우리가 그 블로그에 검색을 했는데 마요네즈는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매울까봐. 그래서 사왔습니다. 곱게 먹으려고. 외부 음식은 많이 금지인데 요거는 이제 음식으로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일단 빈 속에 먼저 한잔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받으세요. 아우, 좋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먹읍시다. 너무 무리하지 그래요, 말고. 천천히. 4병 정도, 5병까지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갑니다. 황사빠가 빠라삐리, 김여사 뽕스, 빠라삐리. 뽕스? 술 달다. 나 저거 앞치마 해야 될 것 같아. 질질 흘리네. 앞치마 갖고 올까? 네. 무조건 맛있네. 대갈 너무 맛있겠다. 매우, 여기 안주가 맛있고? 보니까 대갈? 대갈이 뭐야? 돼지갈비. 진짜 줄임말 좀 쓰지 마. 대갈이 뭐야? 이 사람이 신세대가 아니라 몰라. 아, 그럼 나이 40 넘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나이 40 먹어도 우리 젊은 용어를 써야 우리가 젊어집니다. 청양 마요를 만들고 싶다. 가위 저기 갖고 와갖고 청양 마요를 한번 만들고 가위가 있어 여기? 있나 가볼게. 가위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 이모한테 내가 달라갈게. 이따 나 이빨을 잘라줄게. 감사합니다. 갈비가 엄청나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혹시 가위 혹시 있으면 제가 그래 이거 아닌데. 기가 막혔다, 빠라삐리. 숯불에 구워서 숯불향이 난다고, 그쵸? 분량이 편나네요. 근데 그냥 부드러운 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느낌 내가 먹어봤어. 을지도에서. 어? 가지 먹으러 간대? 감사합니다.
수학 대가 지금 뭐 한 국대 가는데 나는 아이가 그래도 이쁜거나 먹었는데 난 밖에 그것도 하나도 안 써주고 부위인데 약간 살짝 안찜 같은 느낌 맞아 그치? 확 그렇게 바짝 구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속이 벌써 쓰려요 어떡하지? 마요네즈 필수인데 우리는? 진짜? 마요네즈 찍어서 먹어볼게 아닌데 매워요 진짜 마요네즈랑 먹으면 좋아하세요 마요네즈 안 사왔으면 나 오늘 죽을 뻔했어 여기 나 땀 맺혀 갑니다 파라피디 버스 안 맵게 달라고 근데 맵대 그래? 맵게가 안 된대 알배기에다가 닭발 넣고 돼갈 넣고 시그니처 홍사파 시그니처 짬뽕 갑니다 바라피리 멍스 아 진짜 마요네즈 안 사왔으면 큰일 뻔했어요 저는 아니 술은 느린데 매운 건 아니네 매운 건 어쩔 수 없어 이제 막 콩물도 나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매운 걸 못 먹지? 마늘도 더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봐 있나? 여기는 셀프 길 건넌데 셀프 맵찔이들이 사실 매운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게 못 먹어서 그래 그래서 매운 거를 먹으면 다음날 고생하고 이런 건 아는데 그래도 먹고 싶어요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아 매워 매울 때는 바로 중화하자 아 나 매워 자 갑니다 파라페리 펑스 마요네즈 더 따라야겠는데 그냥 10회트인데 야 마요네즈 한 병 순삭이다 자 요즘에 신조어가 있어요 네 요즘 세대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줄임말이 아니야 신조어예요? 새로 나온 말? 즐겨본 유튜버가 이거를 또 가르쳐주셔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삼귀다 뜻이 뭘까? 생각을 해봐 삼귀다? 어. 구독자분들도 선선하고 귀엽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삼귀다가 뭔 뜻인지 아나요? 이거 MZ세대들이 하는 거예요? MZ세대들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체리한테 물어보려고 어 체리야 미안한데 엄마 뭐 하나만 물어볼게 삼귀다가 뭔지 알아? 섬 타는 거 어 알았어 고마워 자 사귀다 전 단계 그러니까 썸 타는 게 삼귀다래요 자 썸 타는 게 삼귀다잖아 그럼 짝사랑은 뭐야? 이기다 어? 왜 이기다야? 사귀다가 사귀는 거잖아 아 사귀다 삼귀다 이기다? 삼기다. 그렇지 좋아하는 유튜버가 에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바로 꿀 깜빡하네 아니 이렇게 많이 따르면 어떡해요 지금 저를 보내시려고요? 상남자는 18 자 갑니다 빠라비리 뽕스 아우 야 좋다 아, 껍데기가 너무 좋아요 아, 마요네즈는 사랑입니다
끝. 오빠랑 다 먹었구나. 껍데기. 이 사람 껍데기. 여러분들 이따 2차 영상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겠다 이모. 아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 보리밥이랑 의류가 전문점이야. 여기가 성시경에 와서 되게 유명한 수제 어묵. 이자카야네. 어, 이자카야지. 요즘에 되게 핫하다는 옥경인의 건생선. 거기가 진짜 유명하다 하니까 거기서 갑오징어. 구이에요? 구이에요. 구인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1차로 먹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로 먹기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오징어 구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라빼리, 뽕스. 감사합니다. 간제미 탕도 있고 배오각 두부젓갈도 있고 사실 다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라서 향의 가격이 꽤 높네. 여기 기본적으로 3만원 이상인 것 같아. 되게 맛있는데 이거? 짱아치? 아, 감사합니다. 야,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살이 오, 두툼하다. 술잔이 새로네. 그러네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 하면 나빠라 피리. 아우 좋다. 와, 탱글탱글한 거 봐봐. 진짜 좋다. 불고기들이 막 이런 게 있어요. 단번지 오징어보다 훨씬 두툼하고 맛있는 식감. 갑오징어 원래 맛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특이하다. 맛있게. 이게 입에 들어갔을 땐 안 매운데 목에선 매워요. 근데 맛있네. 칼칼하다. 이거는 2차로 와서 먹기 딱이다. 맥주에다가 소주 안주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그쵸. 그래도 맛있어. 맛은 있는데 확실히 저희가 이제 오늘 한우를 안 먹었잖아요. 좀 아쉽긴 하다. 한우를 시키기에는 너무 헤비해. 맞아요. 한우 잡채가 있으나 냉면 같은 게 좀 있으면 떠먹고 도와드릴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 그치? 사이드 메뉴라고 할까? 그런 건 없다, 그치? 메인 메뉴들이야. 그쵸?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구이나 찜으로 와야 되는. 그러니까. 맥주 한 병만 주세요, 카스. 여기에는 맥주를 먹어야 될 것 같아, 저는. 김 여사는 소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아 소맥 진짜 저 웬만하면 잘 안 먹는데 안주가 안주이니만큼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사 소주 먹을 거예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마라페리. 아범. 아, 기가 막혔다.
물을 왜 섞는 거야? 자, 마무리. 짠! 막잔이 막잔. 막잔. 아라피디, 뻥. 자, 마이크도 말썽이고, 저희 여기 핀마이크 안 하죠? 마이크가 마땅히 가서, 이거 중고나라, 당근나라로 바로 보내버리고. 근데 살이 진짜 실하긴 해. 여기서 1시간 20분을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아, 체력이 남는다. 물냉면을 또 한 그릇 때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속이 너무 더부룩해. 근데 그 정말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남산산불의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물냉면. 일단은 거기를 일단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뽕스. 뽕스. 냉면은 우리 금정역에 남산꽃 소금구이. 아니 근데 나는 가다가 지칠 것 같아. 이쪽으로 건너요 진짜? 아니 나는 그거 먹으면 태진 살아날 것 같아. 왠지. 아 정말요? 하여튼 우리 얼른 지옥차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급행 없나? 급행? 나 급행 타고 싶어. 그렇지 않아? 맞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소주 어떤 거 드릴까요? 참이슬 프레쉬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홍삼초. 어머.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기세요? 네. 아, 네네. 괜찮아요. 진짜 조금만. 어, 감사해요. 나 혹시 영상 보고 나 밍크. 영상 보고 온거 여기 온 거에 처음 들어와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여자 춥춥. 신세대인 척 좀 하지 마. 컴백. 마라피디. 펑스. 이거다.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 냉면에 소주 주고 싹하는 게라고. 이게 뭐죠? 응? 가스 활용수인가요? 이거 먹어요. 그렇게 먹어 살도 안 찌면서. 왜 이렇게 벌써 먹고 있어? 우리 구독자분이 또 저희 영상을 보고 저기 또 오셨어요. 민크님. 바로 한잔 해야겠다, 근데? 그래요. 야, 오늘 김여사 텐션 돌아왔다. 아, 돌아왔습니다. 자, 새끼가 딱 내려왔어.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바라피리. 펑스. 야, 달다. 아, 냉면. 기가 막혔지, 그죠? 아, 국물. 이거 어떡할 거야? 계란 노른자를 좀 섞었거든. 딱인데. 좋아요. 아, 기가 막혔다. 여기서 신당까지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20분 정도 걸리는데 2시간 40분 거의 3시간이라는 거죠. 솔직히 지하철은 좀 피곤해요. 안지나 스나 안지나 스나 봉스 생각 봉스. 너무 시원하다. 마사지실 가고 싶다. 아! 어머나 여기 많이 뭉쳤네. 왜 이렇게 뭉치셨어요? 아 피곤해요 제가. 혹시 무슨 생각하세요? 뭘 준다고 그래요? 안지나 스나. 아우 진짜 이씨. 이거 먹으면 막잔인데 헤어지기 싫다. 그래. 네? 뭐 능구랭이가 됐죠 갑자기? 바라피리 펑스. 아 야. 안지나 스나. 당신 생각.
아이고 우리 김연사님 잘 먹네요. 자 막장 갑시다. 막장 기가 막혀 버렸다. 오늘은 아쉽지만 4병. 카메라가 얘가 속상하게 안 하니까 얘가 또 도움을 주네. 왜요? 한 번도 꺼진 적 없잖아. 발열 때문에 한 번도 안 꺼졌잖아. 기대심 없고. 기대면 고마운 거 아니야? 아니? 왜? 무거워 죽겠어. 서운하다. 아니, 아니 웃긴 뭐,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왜 무거워 이게? 기대니까 무겁잖아. 나 좋아. 변태냐? 왜? 변태냐고. 아 좋은데 뭐가 좋아? 팔이 이렇게 앙상한데. 뭐가 앙상해? 나보다 두껍잖아. 너보다 두껍지? 너보다 얇으면 내가 살아야 돼? 이 세상 살아. 그건 앙상한 게 아니지. 이 세상 살아가야 돼? 이 저는 민크님을 위해서 갑니다. 빠라피리 봉스. 아유 야속다. 자 민크님을 위한 컨디션 빠라피리 봉. 아, 야 세명 순서 초록 세명 기가 막혀 버렸다. 죄송합니다. 황급과 취했습니다.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혼자방에서 소개해 주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only in the dark do we see our sunlight. Home is where we were. Home is where we want to be. And yes, we don't have time. 근데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 그러니까요. 너한테 최고의 오늘 금정역이 아닙니까? 맞아요. 금정님한테? 웰컴 투 금정. 금정 또 와야겠는데? 야, 여러분들 진짜 안녕. 빠이 Darling, just remember that there's never a goodbye. There's never a goodbye.